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9월 6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9월 6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0명 증가한 6,875명입니다. 9월 1일부터 5일까지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58명입니다. 이 중 60세 이상은 52명, 80세 이상은 32명으로 각각 89%, 55%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과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9월 6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6,783명 증가한 636만 5,891명이며 전체 도민의 누적 확진자는 전체 도민 인구의 45.7%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5만 2,939명으로 전주의 17만 9,156명 대비 2만 6,217명 감소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2만 1,848명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만 9,822명으로 전주의 3만 4,664명 대비 4,842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19% 수준입니다. 도내 주간 신규 확진자는 8월 2주차 22만 명을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8월 5주차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6입니다. 8월 5주차 국내 감염 오미크론 BA.5형 변이 검출률은 전국이 98.2%, 수도권은 99.1%로 전체가 BA.5형입니다.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5일 17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2132병상입니다. 현재 893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42%입니다. 경기도는 그 10월 초까지 병상 가동 추이에 따라서 26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병상 가동률에 따라 병상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9월 5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11만 7,506명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51명이며 16만 7,090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도내 3,149개소이며 이 중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2,308개소입니다. 먹는 치료제 지정약국은 762개소이며 환자 접근성 확보를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 약국 등을 전담약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먹는 치료제 60세 이상 투여율은 29.6%로 7월 달에 15% 대비해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9월 6일 0시 기준 경기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171만 597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6.9%에 해당합니다. 4차 접종자는 166만 1,870명으로 접종자 대상 대비 34.7%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3만 1,961명이 4차 접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서의 그 4차 접종률은 46.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방역 의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 추석 연휴 방역 의료 대책이 시행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반 의료 체계가 중심이 되는 추석 연휴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도민 여러분들이 연휴 기간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먼저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경우 접촉 면회는 금지되며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만 허용됩니다. 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도민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검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일별로 78개소에서 93개소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문 전에 코로나19 및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그리고 경기도 콜센터,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운영 시간과 위치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귀성객 검사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안성, 이천, 용인, 화성 등 상인성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4곳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상자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원활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및 치료제 처방을 위해서 원스톱 진료 기간을 일별로 118개소에서 561개소까지 운영하고 원스톱 진료 기간 인근 단번 약국도 157개소에서 397개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소 소방 의료상담센터 간 한라인을 24시간 유지하고 신속한 상담을 위해서 행정안내센터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합니다. 만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별 건강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하여 유선연락 및 필요시 방문관리 및 응급진료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검사소, 원스톱 진료기관 등 코로나19 의료 인프라 등을 이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